우리 주일 4부 예배 찬양은 참 유명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면 항상 찬양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해놓은 순서처럼. 사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반드시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장례식 예배 때도 찬양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찬양할 형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찬양할 기분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때마다 꼭 찬양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37편은 찬양을 그쳤다는 것처럼 들려지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드렸던 탄식의 눈물의 기도가 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그들에게도 악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어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악기는 그냥 걸어두었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악기를 보고 그 악기를 연주해서 너희들이 그 시온에 있을 때 부르던 노래 한 가락 한번 해봐.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 있잖아. 한번 해봐. 노래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바벨론 사람, 우리를 짓밟고 예루살렘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바벨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노래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입 천장에 붙어 버려라.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구구절절 느끼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대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던 나라입니다. 엄청난 건물들, 그리고 정말 거대한 신상과 신전들, 그리고 그 운하를 비롯해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발달한 문명들을 이스라엘 포로들은 가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바벨론의 문명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문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예루살렘입니다. 신전의 크기만 비교해도 바벨론의 신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런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이 화려하고 엄청난 바벨론 문명의 현혹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팔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벨론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입 천장에 입술이 들러붙어서 말 한마디 할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 대단한 각오지요.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 그먼 길을 바벨론까지 왔던 그 혹독한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 원수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뺏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시편 137편을 읽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왔지만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서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아주 강권하여 포로로 잡아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을 우리도 겪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귀신을 섬기는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 강요했습니다. 그걸 거부해서 순교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그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은 한국 교회가 교회 전체 공적인 입장으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신사 참배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공산치하 잠깐 거쳐갔던 그 지역에서도 총불이 들이대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렇게 세상을 숭배하고 노래하게 그런 강요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분명히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을 노래하라,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이 많은지 잠깐 잠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돈이야,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한번 잘 살아보면,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줍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기다가 터잡고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을 노래하지 않을 거야, 그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보았을 때 그들이 본 바벨론은 멸망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들과 그 화려한 문명, 그 막강한 군사력, 도대체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겨우 그 옛날에 바벨론의 흔적을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포로들은 멸망할 바벨론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바벨론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세상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 문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노래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울면서 살아야 합니까? 시편 137편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날마다 울면서 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결국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노래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냥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든든히 집짓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왜 바벨론에서 터잡고 살으라는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그렇다면 빨리 속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까닭이 있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평안이다. 그러나 너희들 때에는 못 돌아간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자녀들도 이 바벨론에서 죽을 거야.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든든히 집 짓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세상을 노래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낙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성공하는 것 목표로 살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바벨론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라면, 아,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꼭 지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은혜 받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데려다가 씁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을 데려다가 쓰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거리 찾는 사람 데려다가 쓰고 3시에 나가서 6시에 나가서 제6시에 제9시에 나가서 제11시에 나가서 아직도 일거리 찾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일꾼 데려다가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 그랬더니 처음 일하러 온 첫 시간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아니, 일을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안 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주인이 아니,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주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논란이 되어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쓰신 글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게 바로 나야, 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우울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억울했고 슬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보다 더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예수 믿은 상급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 사모님이 쓰신 그 글 분위기를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느끼는 이 느낌과 감동, 예수님을 만난 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살았지만 울고불고만 살지 않았던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기도할 때마다 울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포로된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어찌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울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 세 나라에 걸쳐서 그는 계속 총리로 일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바벨론에서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서 지낼 때 썼던 시입니다. 어느 날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까? 오늘 사울 왕에게 혹시 붙잡혀서 죽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이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새벽에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눈물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구절마다 다윗은 얼마나 울먹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때의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이, 굴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밖에 안 나옴, 나 자신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옴, 근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찬송이 터져나옴.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듣는 뉴스들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찬송으로 끝나. 한 시간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답답해요, 살려주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시간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고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집회를 갔다가 묵었던 여관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 작은 어린 소녀를 보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너 기도해 보거라. 그리고 이제 집회 여정을 끝내고 그 여관에 다시 며칠 뒤에 묵었는데 여관 주인이 엄청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아이가 완전히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울기만 하고 그냥 울고 불고 그래서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하나 더 가르치겠다. 이제부터는 너가 기도할 때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너 기도해 보거라. 그리고는 떠났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집회 때 어느 젊은 여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래. 목사님, 저 모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목사님, 그 언젠가 스코틀랜드 방문하실 때 어느 여관에서 어떤 소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시지요. 아,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랬었지. 그 소녀가 지금 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입니다. 저는 죄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증이 안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기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 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엄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 한두 번은 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있으시겠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하심,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님을 바라보시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걸 매일 일기로 기록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혼자 길을 걸어가도 항상 주님이 생각나고 의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 오든지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혼자밖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혼자라도 애를 쓰셔야 하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함께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족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요? 다 주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가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속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회에 함께하는 교우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회 모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저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속회 가족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질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라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열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겠어요? 그런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당 시설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그렇게 일기도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화를 낼 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가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군에 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나라에 어디 무슨 봉사를 하러 가거나 선교를 하러 갔다면 그 나라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애국자지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항상 울고만 지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체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